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 박사라고 합니다. Pleased to meet you. My name is Dr. Kim. 하지메마시테, 키무 하카세토 이마스. 추츠제면즈 워지아오 진보스. 응성때 저시르 도토르 김즈. Es un placer conocerle. Soy el doctor Kimz. Prazer en conocer você. Meu nome é Dr. Kimz. Piacere, sono il Dr. Kimz. Dabaitje, pazna kummisa, minha jabut, Dr. Kimz. Proit mihi iji kenenchurerunenz, ibinz Dr. Kim.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다국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투 백단은 회화의 한영, 한국어 영어로 되어 있는 한영에서 레슨 1인 사람들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투백단 회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목차를 보시면은 레슨 1에 사람들, 레슨 2 에서 가족 구성원, 레슨 3, 3강의 서로 알아가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총 100단원, 그래서 북투 100단원 회화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00단원 회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북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아마 총한 50~100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레슨 1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는 서브젝트로서 주어로 얻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V는 verb로서 동사 뭐뭐하다 뭐뭐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O는 object로서 목적으로서 을을 직접 목적인 do가 되겠습니다.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으로서 I/O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로서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SC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순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로서 문장에서 핵인 동사가 목적어 뒤에 나와서 핵 후행 언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서 목적어보다 동사 핵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핵 선행 언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문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아마도 여러분은 뭐 초등학교 또 중학교부터 해서 계속해서 아마 영어를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오형식에 대한 문형은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알고 있지 싶습니다. 아마도 뭐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은 뭐 주어 동사다 그러면은 일형식이다. 뭐 주어 동사 그다음에 SC다 그러면은 이형식이다. 그다음에 주어 동사 오다 이렇게 하면은 삼형식이다. 또 주어 동사 뭐뭐에게 I O 을을 디오 이렇게 하면 또 사형식이다.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옷이다 그러면 오형식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마 문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영어에는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항상 염두에 두고 SC만 S 주어 동사만 있으면 1형식. 주어 동사는 있으니까 SC만 생각하면은 2형식. 목적어만 생각하면은 3형식. 그다음 에게 IO, DO만 생각하면은 4형식. 그래서 보통 이제는 뭐할때 아이고 디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디고 아이오 디오. 그다음에 또 목적어와 오시 그러니까 목적어와 오시 오시 이렇게 하면은 뭐 5형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내용과 어순을 참고해서 레슨 1인 사람들에 대한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잘볼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하면은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원어민 발음이 나옵니다. 사람들 People. 자 이렇게 원어민 발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표시 및 숨기기를 하면은 저 여기에 나와 있는 블랭 빈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 및 숨기기를 클릭하면은 완전한 단어와 완전한 문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아마 볼수 있게 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저와 당신, I and you. 우리 둘 다, Both of us. 그와 그녀, He and she. He and she. 화면을 올리겠습니다. 그들 둘 다, They both. They both. 남자, The man. 여자, The woman. The woman. 아이, The child. The child. 가족, A family. A family.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의 가족, My family. My family. 저의 가족이 여기 있어요. My family is here. My family is here. 저는 여기 있어요. I am here. I am here. 당신은 여기 있어요. You are here. You are here. 그는 여기 있고, 그녀는 여기 있어요. He is here and she is here. He is here and she is here. 우리는 여기 있어요. We are here. We are here. 당신들은 여기 있어요. You are here. You are here. 그들은 모두 여기 있어요. They are all here. They are all here.
예,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각 문장과 문장에 대해서 문법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아마 화면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조금 달리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 조금 전에 화면은 한국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한국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 요거는 로마자를 나타내어 있는 그런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강에서는 뭐 특별하게 문법적인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주로 단어, 사람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단어,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 문법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I, 저, I and you 하면은 저와 당신, both of us 하면은 우리 둘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e는 3인칭 단수 남성 명사죠. 그, he and she's, 그와 그녀, he는 3인칭 남성 단수, she는 3인칭 여성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와 그녀. 그 다음에 they both, 그들 둘 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man은 남자, the woman은 여자, the child는 아이, family는 가족, my family는 my는 소유격이죠. my family 나의 가족, 저의 가족. 그 다음에 보시면은 my family is here. 여기서 my family가 문장에서 s가 되겠습니다. is가 v가 되겠고, 그래서 저의 가족은 여기 있다. 한국에서 보시면은 저의 가족이 s가 되겠고, 있어요가 동사가 되겠고, 뭐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뭐 부사가 되겠습니다. 저의 가족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 I'm here, I am here. I가 s가 되겠고, am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뭐 here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이 s가 되겠고, 있어요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요. 그다음 you가 s가 되겠고, are가 v. 당신은 여기에 있어요 됐습니다. 또 한국어의 국어를 보면은 당신은 s가 되겠고, 있어요가 동사, 여기 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he s가 되겠고, is가 v, 다시 she가 s가 되고 is가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녀는 여기 있다. 마찬가지로 북에서도 he가 s가 되고, 그 다음에 있고가 동사가 되고, 그녀는 s, 있어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여기 있고, 그녀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we, s가 되겠죠. are, we.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어요. 마찬가지로 we가 s가 되겠고, 있어요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you s가 되고 are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 있어요. 당신들은 s가 되겠고, 있어요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all here. So they가 s가 되고 ar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들 모두는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 그리고 한국을 보면 주어 그들은 있어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칭 대명사 보면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그다음에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뭐 인칭 대명사의 순서들을 하면서 간단하게 문장을 기술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더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I 저와 당신 I and you 우리 둘 다 Both of us 그 He 그와 그녀 He and she 그들 둘 다 They both 남자 The man 여자 The woman 아이 The child 가족 A family 저의 가족 My family 저의 가족이 여기 있어요 My family is here 저는 여기 있어요 I am here 당신은 여기 있어요 You are here 그는 여기 있고 그녀는 여기 있어요 He is here and she is here 우리는 여기 있어요 We are here 당신들은 여기 있어요 You are here 그들은 모두 여기 있어요 They are all her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고세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다. 쉐쉐 끄웨이팅 워더 파엔 메시드 보트스 아등시옹즈 그라시아스 포레스쿠차르메즈 아텐타멘테즈 오브리가두즈 펠라즈 아팅사운즈 그라지에 Perla sua attenzione. Spasibo za shutozo puisholishlimina. Vielen Dank für Ihres Aufmerksamkeit.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